거제도에선 깊은 수심 속 바위에 붙어 서식하는 바위굴이 유명한데요.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잠깐만, 손도 좀 일러시기 바라고요. 두 분은 또 어떤 사이인가요? 한두 번 본 사이는 아닌 듯하죠? 저는 알았다 같은데. 오전에 이미 접선을 했습니다. 이거 오늘 버프라고 돌봉개좀 부탁할게요. 어머, 맛있는 거 많이 해오네요. 잘 먹어서. 우와,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잡을게요. 다시 좀 올게요. 오케이. 다시. 해녀 이모들의 자연산 해산물을 받기 위해 찾아온 거였군요. 해녀분들이 채취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다이버분들이 채취하는 부분하고 그 서식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쉽게 말해서. 네, 다이버분들은 이제 땅속에 있는 어패류를 주로 채취를 하고 해녀분들은 이제 해삼이라든지 돌멍게 뭐 기타 이런 걸 채취하게 되죠. 벚굴이라든지 바위 쪽에 붙어있는 걸 많이 채취하게 되고. 네, 그렇습니다. 성품이 아예 다르죠. 네. 어떻게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? 업 잠수원과는 달리 해녀들은 기계 장치 없이 오로지 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갑니다. 갑부의 말대로 바위에 붙은 해산물을 갈고리로 똑똑 하나씩 떼어내는 해녀. 부탁받은 것이 있다 보니 좀 더 신경 써서 채취하는 모습이죠. 숨을 참아야 하는 고된 작업. 수면 위로 올라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. 오랜 시간 조업한 만큼 그물이 꽤나 묵직한데요. 채취한 해산물 양이 상당합니다. 선생님 몇 시간 작업하신 거예요? 3시간? 3시간? 4시간. 4시간? 괜찮게 잡힌 거예요, 이 정도 양이면? 예? 4시간에 이 정도 양이면 괜찮은 거예요? 뭘 잡은 거예요? 아니, 못 잡은 거예요? 시야가 아니라서. 말은 그렇게 해도 갑부가 부탁한 해산물 위주로 많이 따오셨네요. 해녀들만 채취할 수 있어 더 가치 있는 바다 보물들. 이제 성민 씨가 사갈 일만 남았습니다. 동심 해놓은 게 9개. 10개만. 어? 10개만 가져갈래요? 뭐 이거 뭐 가져가라는 대로 가져갈게요. 다 가가 돼요. 역시 거제의 큰 손 답네요. 16개네. 아직 더 판매할 해산물이 있는지 이것저것 담느라 바쁩니다. 싱싱하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걸 따로 챙겨준 건데요. 이런 것이 정이겠죠. 이 키조개 이거는 다이버들 이런 키조개 본다. 이 해녀들만 이런 큰 키조개 구할 수 있다 이거. 해녀 이모의 마음만큼이나 크네요. 우리가 잡아먹으면 판매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상부상부 한다고. 일을 같이 해야 하니까 해녀 심정도 잘 알고. 그러니까 좋아요. 음료수도 사오고 오면서 만난 것도 사오라고 돈도 주고 가고. 아들보다 더 나아요. 아들보다 더 낫습니다. 우리 아들은 먼데 있으니까.